네, 반갑습니다. 박용호입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소름이 끼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시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아,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장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워낙 잘 해주셔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직업은요, 어떤 사람은 홍보이사라는 직업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뭐 커뮤니케이션 전략 고문? 하지만 저의 직업은요, 이겁니다. 퍼스펙티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제가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제 직업입니다. 제 직업이 뭐 하는 일을 하냐면요, 제가 함께 일하는 저희 회사들의 그 고객들의 관점을 바꿔서 애니팡이나 한솥도시락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분들의 제품을 서비스나 다른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일, 관점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자, 강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강연을 할 입장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멘토란 말도 되게 싫고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과 모임을 할 때도 share the experience, 경험을 나누자 뭐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다른 일을 하시는 동안 제가 다른 일을 했기에 그 경험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공중전화입니다. 언젠간 참 습관처럼 썼던 거죠. 편지, 우리는 언젠가는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항상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 종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6개월 안에 써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썼었죠. 근데 이게 저걸 언제부터 안 쓰셨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제부터 안 쓰셨습니까? 아, 2002년부터 본인이 안 쓰기 시작하셨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 왼쪽에 있던 편지를 보내거나 공중전화를 쓰거나 이렇게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이렇게 다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답을 선뜻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시나브로. 담배 이름도 있었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는다는 뜻이겠죠. 네. 시나브로, 담배만큼 이렇게 시나브로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뭐가 바뀌냐, 시나브로 무엇이 바뀌었냐라고 여쭤보면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습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들이 다 바뀌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눈치를 못 채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이렇게 그분들 모이신 재산을 합쳐보니까 얼마 될 것 같으세요? 1조가 넘은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이런 공통점을 갖고 계셨어요. 세상이 시나브로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관성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이야, 세상 진짜 많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성공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의장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관성을 벗어나라, 멈추고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관성대로 살면서 어느 순간 멈춰서 뒤돌아보면서 세상 너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없다는 겁니다. 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한 발짝 앞장서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끌고 가볼까? 변화를 느끼면서 미래를 바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분들의 공통 코드였다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퍼스펙티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매장이 뭔가요, 매장? 매장이 뭐 하는 곳이죠? 예, 대부분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물건을 파는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럴까요, 과연? 그게 여러분들의 관점인 겁니다. 그렇게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어디냐면 일본에 있는 이세탄 백화점입니다. 이 이세탄 백화점, 이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객 기점. 여기는 매장을 일본말로 오다이바라고 표현합니다. 매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고객님이 물건을 사시는 곳이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뜻입니다. 여기는 매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서비스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매장? 다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할게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1991년도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 일본 사과 생산량 50% 이상을 여기서 생산을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 대구 정도 될 겁니다.
91년도에 아주 기록적인 태풍이 불어서 수확을 바로 앞두고 그냥 따면 되는 그 사과들이 90%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망했다. 야, 우리 농사했네, 농사 다 망쳤네.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저기 붙어 있는 사과는 뭐지? 저렇게 해서 뭐 300km 가깝다며? 저기 붙어 있는 사과는 뭐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사과 딸 때가 입시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렇게 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지를까지 잘라서 합격사과라는 이름으로 10배를 받고 팔았는데 순식간에 다 팔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과가 그 태풍에 떨어졌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떨어진 90% 보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일 겁니까? 아니면 붙어있는 10% 저거 대단한 거 아니야? 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분이십니까? 자, 이 제품의 본질은요 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뭘까요? 코카콜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물도 120금년으로 6년입니다. 6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뀌었다가 난리 난 적은 있었겠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 까만 물을 파는 회사가 어떻게 100년 동안 브랜드의 탑을 달렸을까요? 이 회사는 계속 고객들의 한 발 앞서서 관점과 느낌을 계속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콜라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쿨해요. 이런 단어를 했어요. 지금도 코카콜라 어때요? 그런데 짜쳐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다만 건강에는 안 좋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겨울철에 콜라를 팔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가 겨울철에 콜라를 먹어요? 이빨 시리게.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타크로스를 만들었습니다. Based on true story. 사실 누가 성 니콜라우스가 저런 옷 입고 다녔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코카콜라의 마케터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저게 나오고 나서 펩시콜라는 겨울철만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웁니다. 저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겨울철에 누가 콜라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산타크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보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거지가 저 앞을 못 보는 거지가 동냥을 하는 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여자가 말을 바꿔서 뭐가 바뀌었죠? 사람들이 그 저 맹인 거지분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겁니다. 어떤 관점,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바뀌고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바라보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너무나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져도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내가 밖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른 관점의 시작이 뭘까요? 나는 다른 관점을 갖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함에 갇히지 말아라. 모든 것들이 당연하면 바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함에 갇히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아니군요. 이분은 누구죠? 뉴턴이죠. 뉴턴이 만약에 나무 밑에 딱 있었는데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아, 가을이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지 하면 만유인력이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목욕하러 쑥 들어갔어요. 물이 확 넘쳤어요. 그런데 뭐 내가 체중이 정도 나가니까 당연히 넘치겠지 했다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발견됐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당연하면 바꿀 것도 하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저는 철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철학이란 눈의 아버지가 친아버지인지 의심하는 얘기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지 무슨 그건 너네 엄마만 안다. 어? 아니다. 너네 엄마도 헷갈릴 수 있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 이게 무슨 망발인가. 그랬는데 전 나중에 느꼈습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당연하면 세상은 바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물을 언제부터 사 먹었죠 우리가? 물을 사 먹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었습니다. 물을 사 먹는 건 당연하지 않았어요. 전화기로 얼굴을 보고 통화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보면요. 잘 보시면 세상은 당연하지 않았던 것들이 당연해지면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러분이 카톡하셨어요? 지금 뭐가 당연한 거죠? 문자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카톡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자 보면 당연함을 넘어서는 생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너는 뭐니? 얘 본질이 뭐지? 전 전화기인데요.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전 전화기구나. 전화기의 본질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아 맞아. 얘는 아무리 똑똑해도 얘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야. 그래서 여기서 좀 뽑아낼 게 핵심이 뭐지? 아 그랬더니 커뮤니케이션에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퍼블릭, 이 트위터처럼 여러 군데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냥 자기네 아는 사람끼리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 카카오수다, 카카오아지트라는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카카오톡이 이렇게 뜬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역할이 뭐였다고 그랬죠? 저는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여줄까? 그때는 MN톡이라는 것도 있었고 왓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카카오톡은 과연 다른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어떤 관점으로 봐줘야지만 사람들이 이 카카오톡을 사랑해줄까? 그걸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 거기서 뽑아낸 핵심, 그걸 어떤 관점으로 보여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름도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빌 게이츠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빌이 돈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게이트가 복수를 있으니까 돈 들어오는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세요. 잡스 일만 하다 가셨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름 잘 줘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스탠퍼드 연설에서 커넥팅 더 다시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연결된 점. 미래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과거 보면 뭐냐면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드대학교 다닐 때 그거 안 들었으면 그 멋진 서체 이 타이포는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다.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요. 2004년도의 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여러분이 보실 게 오른쪽에 있는 저 점. 시넷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IT 회사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저기 한국 지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The number one SMS alternative app is KakaoTalk. It has just about every major feature going for it. You can send pictures, send 이렇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보면 그럴 겁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게 된 계기는 전물 하나만 딱 찍어서 이렇게 보시면 야, 그때 내가 술을 먹지 말았어.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그 결정을 안 했으면 그때 그 선생님 만났기 때문에 잘 된 거야. 그게 다 점입니다. 미래를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지금 순간순간을 점을 이 점이 미래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순간이 무지하게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점이 미래랑 어떻게 연결돼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루하루가 또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브로 흘러갑니다. 이 시나브로 흘러가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느끼시라는 겁니다. 관성대로 살다가 그냥 월화수목금 아 또 이제 불금 불타는 금요일 한번 놀고 토요일 날 했다가 또 아 또 회사 가야 되네 학교 가야 되네 이런 게 아니라 시나브로 바뀌는 세상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발짝 앞서서 세상을 바꿀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함에 갇히지 마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면 바뀔 게 없다. 당연하면 틀을 깨보고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툭툭툭툭 나타나고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바뀐 관점과 미래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말 한마디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위스키 광고입니다. 어떤 신사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술집 앞에 어떤 할머니가 꽃을 두고 서 있는 거예요. 신사 양반, 꽃 좀 사주세요. 아, 할머니, 사드릴게요. 왜 그렇게 여기서 꽃 장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손녀딸이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꽃 좀 사주시면 우리 손녀딸 약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그 꽃을 들고 술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친구가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질을 합니다. 얘 이 바보 같은 놈. 너 할머니한테 꽃 샀지? 어, 어떻게 알았어? 그 할머니 사기꾼이야. 그 할머니 손녀도 없어. 저 할머니 맨날 저거 장사한다. 근데 그 신사분 얼굴이 확 크로즈업이 됩니다.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없는 거야? 정말 다행이다. 친구야 한잔하자. 건배. 선토리 위스키. 딱 나옵니다. 여러분은 에이 미친놈아 넌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일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진짜 저 할머니한테는 아픈 손녀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될 겁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